차갑게 더 차갑게 말을 해봐. 날 떠날 수 있다고. 그 말은 Miss Miss Oh Mistake. Everybody got i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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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Pig pig hop hop 눈물이 떨어져 디기 디기 pop pop to the sound. 유리조각처럼 부서진 우리 둘이 breaking now. 하늘이 엇갈려도 사랑이라 그랬니. 그 말을 믿을 순 없어. I wanna go back 함께했던 그때로 오늘도 miss miss missing you. Everybody got i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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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Tick tick tock tock 빗물이 떨어져 digi digi pop pop to the sound. 가슴을 찢어지는 나쁜 air. 우리 둘이 breaking now. 하루만 단 하루만 사랑할 수 있기를 이렇게 애원하잖아. 아직도 널 부르면 달려올 것 같은데 이별을 믿을 순 없어. Tell me why, why. 너만 원하고 있잖아. No bye bye bye. 그런 슬픈 말은 하지마. I can try try try. 다시 돌아온다면 You know I won't get your love. 네가 보이고 네 목소리가 들리는데 Tell m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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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온다고. You say I wanna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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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lov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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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clap clap clap. I want you back to me. 꿈에서라도 네 손을 잡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he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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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clap clap clap. I want you back to me. 나는 초라도 함께한다면 일곱자 댓글. 여러분, 사랑니는요, 사랑에 빠지면 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유부남 PD님께서 얼마 전 사랑니 때문에 되게 끙끙 앓으셨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사랑니가 뭐 사랑에 빠지면 나는 이는 아니지만 사랑이나 약간 닮은 점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정말 사랑이라는 것도 나를 아프기도 하고 너무 아파서 좀 빼버리면 속 시원하고 시원하긴 하지만 가끔은 또 그 자리가 너무 허전하기도 하는 게 약간 사랑이랑 사랑니가 비슷한 관계인 것 같아요. 야호. 자, 여러분은요, 사랑니에 관한 어떤 기억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사랑니에 관한 일곱자 댓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현란 씨. 언제 완전히 나요? 조금씩 아프긴 한데 사랑니가 아직 완전히 자란 것 같진 않고요. 언제 다 자랄지 궁금해요.
그냥 다시 돌아가줬으면 좋겠네요. 사랑니 뽑는 거 엄청 아프다던데 라고 하셨어요. 어우, 그쵸. 저도 지금 사실 사랑니가 나 있어요. 제가 어금니를 그 치과에서 잘못 뽑아가지고 어금니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사랑니로 대체하고 있어갖고요. 저는 제자리에 잘 낫더라고요. 마음 아프지만 사랑니가 저를 대체해주고 있어요. 고맙다 사랑니야. 그쵸, 이거 빼면 엄청 아프다고 하는데. 아, 다행이다 난. 네롱. 자, 김보선씨는요, 나면 많이 아파요. 사랑니 아직 안 났어요. 근데 사랑니 나면 어떻게 돼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저도 모르게 났는데 나는 아픈 줄도 모르고 그냥 딱 일어나 보니까 며칠 지나니까 어금니 자리에 나 있더라고요. 근데 막 정상적인 자리에 나면 뽑을 필요도 없는데 이게 막 뭐 잇몸을 뚫고 위에서 나온다던가 쓸데없는 자리에 나게 되면 뽑아야 된대요. 얼마나 아프겠어. 아. 자, 이메리 씨는요, 사랑니 안 아픈데? 사랑니가 오른쪽 왼쪽 둘 다 났는데요, 썩지도 않고 반짝반짝해요. 남들은 사랑니 나면 아프다고 하던데 저는 전혀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뽑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아픈가요? 저는 이 잘 닦고 잘 관리해서 절대 뽑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셨네요. 그래요, 뽑지 마요 혜리씨. 저도 안 뽑고 있잖아요. 뭔가 이 매력이 있어. 사랑니도 잘나고 충치가 안 나면 괜찮을 것 같아. 굳이 뭐 뽑으란 법은 없잖아요. 자, 여기 오아름씨. 사랑니 나려나봐. 어느 날 치과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맨 끝에 잇몸 속에 숨어있는 치아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사랑니겠죠? 라고 보내셨네요. 정답. 뭐라 말씀드릴 수 없네요. 정답이네요, 그냥. 그게 바로 사랑니죠, 숨어있는 게. 그쵸? 자, 댓글 체육에 지금 사랑니에 관한 7자 댓글들 달아보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제 문자 오늘 이벤트 하는 거 있잖아요. 살짝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어떻게 왔냐면요, 0608. 시험 공부 안 했을 때 그냥 포기하고 놀까? 아니면 벼락치기라도 할까? 완전 고민이 돼요. 완전 대박! 이라고 보내셨고요. 5010. 저는 밤인데 라면을 먹고 잘까? 먹지 말고 잘까? 이럴 때 갈등이 돼요. 라고 보내셨어요. 자, 뭐 하나 더 볼까요? 한혜경 씨는요, 노래방 10분 남았을 때 뭘 불러야 할지 갈등되기도 하죠. 라고 이렇게 보내주고 계세요. 야, 지금 문자가 그 사인 CD 한 번에 이게 폭주하고 있네요. 여러분, 선물이 약하구나. 조만간 뮤아도 선물 코너 마련해야 되겠네요. 아, 사랑합니다, 여러분. 역시 뮤아 가족들 나랑 똑같아. 모든 거에 민감해. 특히 물질적인 거에 약한 것 같아. 자, 많이 달아주시고요. 좀 이따 추첨해서 사인씨 드릴 거니까 계속 보내주시고요. 저는 사랑니에 가는 댓글 계속 이어보도록 할게요. 노래 듣고 와서요. 그리고 여기 노래가 있네요. 스윗버블이요. 이걸 들을까요? 클래지콰이 호란씨가 불렀고요. 그리고 윈터플레이 혜원씨가 함께했습니다. 자, 함께 들을까요? 널 향한 나의 마음 여전히 넌 그렇게 또 웃음 짓게 하네. 바보 난 너뿐인 걸. 난 너를 사랑해. 바보 난 안아줘. 나른한 늦잠처럼 너무 조심스러운